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왕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한지 무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짜잔. 자, 산란 세팅하고 1개월 정도 후에는 제가 이 친구들 성충들을 웬만하면 뺐습니다. 아직 산란 중인 암컷은 넣어놨고요. 자, 그런데 지금 6개가 산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왕사슴벌레는 이 산란목에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노출 산란법이라 해서 산란목을 톱밥 위에 덩그러니 올려놓으면 왕사슴벌레들이 이렇게 구멍을 파요.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산란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성숙이 덜 된 암컷들은 이렇게 아예 산란목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완전 나무들을 박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란목들을 모조리 꺼내서 제가 해체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마리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자, 나무를 이렇게 다 꺼냅니다. 다 꺼내요. 다 할 거거든요. 오, 여기 암컷 있다. 엄청나게 큰 왕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수고했다. 자, 준비를 했습니다. 산란을 했을 법한 것들을 꺼내보니까 다섯 개이더라고요. 얼마큼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산란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 놀잇감이나 은신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파봐야겠죠? 오호, 오오오, 여기 암컷이 들어가 있네. 자, 어디 나올까? 깔끔하네. 참고로 친구들은 수컷과 합사를 1개월 정도 한 친구들입니다. 모두 오, 여기 알 있다. 오, 여기 알 나왔다. 자, 보이세요? 여기 알, 여기랑 여기. 아, 알이 나오네. 또 이럴 수가. 요거는 알 수거만 하고 다른 거 해야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와, 터널을 기가 막히게 해놨네. 우와. 와, 나왔다. 자, 짜잔. 드디어 왕사슴벌레 유충이 나왔습니다. 크, 좋아요. 한 마리. 여기 시큰 보이시죠? 이 시큰들이 아마 애벌레가 먹은 걸 거예요. 애벌레가 또 나오겠죠? 여기 시큰이 있다. 금방 있을 겁니다. 오, 여기 알도 나왔네. 야, 여기 알. 우와, 여기 나왔다. 짜잔, 나왔습니다. 야하, 여기도 나왔다.
나왔다. 어, 이거 너무 보슬보슬하다. 야, 여기 시큰 되게 많다. 여기 시큰. 손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냥? 하지만 난 송곳. 송곳이 최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야, 여기 애벌레 나왔다. 오, 여기 코. 여기. 나왔다. 오, 뭐야, 여기 옆에 또 있어? 뭐, 1타 2피야. 떼그르르 이렇게 두 마리. 우와 우와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해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우와. 오, 왜 굉장히 익숙했어. 오. 오, 여기 나왔어요. 이거는 한 달 후에 나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부분들이라 괜히 더 하다가 유충들이 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흑색깔로. 오! 열자마자 알이 바로 나왔어요. 이야. 알 색깔 되게 이쁘다. 시큰이 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선가 나오겠지. 아, 이게, 나왔다. 진짜 어디 찔러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서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땀이 뻘뻘 나고 있어요. 와, 와, 방금 옆에 찔렀으면. 와. 방금 실수로 옆에 찔렀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두 마리가 안전하게 나왔어요. 나이스. 자. 으아! 아파. 나 찔렸어. 괜찮아. 유충은 살았어. 오케이. 이게 하다 보면은 어디에 나올지 대충 감이 옵니다. 자, 여기도 나왔다. 와, 그래도 지금 한 마리도 안 죽였어. 나이스. 한 마리도 안 죽였어. 우와. 우와. 이게 지금 다 산란한 그런 흔적들이에요. 와, 근데 너무 단단한데, 이거? 이거 괜히 하나가 또, 이거, 영데스, 이거 기록 깨지는 거 아니야?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됩니다. 오, 여기 구멍 있다. 구멍 있죠, 여기. 이게 알구멍. 나왔어. 와, 바로 옆에서 나왔어.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왕사슴벌레나 넓적사슴벌레, 애사슴벌레 모두 오열. 와 큰일 날 뻔했어. 알이 여기 올라가 있었어. 애사슴벌레랑 왕사슴벌레랑 홍다리사슴벌레 이런 친구들은 산란목에 산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란목 캐치를 하는 걸 하고 싶다면 왕사슴벌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란 시기라서 빠르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부모님이랑 우리 가족들끼리 해도 다 같이 해도 재밌는 탐구죠. 그리고 약간 결실 맺는 약간 뿌듯함도 있고 좋아요. 와. 와. 그렇다고 너무 힘들고 덥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하시면 좋아요. 자, 불은 초고수라 가지고 곤충 초고수여 가지고 좀 빠르게 해도 돼요. 가끔씩은 죽여요. 저도 진짜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랑 썸네일도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으로 유충 찾기죠. 터질랑 말랑하는. 저도 지금 어디 있는지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저도 네, 어디 있는지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나중에 하면 됩니다. 한 달 뒤. 오, 또 나왔어. 와, 이번에도 진짜 가까스로 비껴나갔지만 여기 보이시죠?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간다. 자, 형이야 형. 너 어디로 들어가도 안전하게 꺼낼 수 있어. 오케이. 어? 오케이, 보이십니까? 한 마리만 여기서 더 꺼내보자. 있을 것 같은데. 아, 아까 꺼낸 건가? 나한테 튀었어. 내 안경까지. 괜찮아. 아파. 오, 여기 나왔어. 진짜 나왔어. 와. 나 지금 있을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진짜 나왔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안전장비 꼭 착용하고 하십시오.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이거는 또 한 달 뒤쯤에 하면은 또 건강한 유충들이 몇 마리 나올 겁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오, 이거 말랑 거. 오야. 야, 이거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벌써부터 이렇게 막 시큰 난리 났어. 와, 여기 나왔다. 야, 최초로 1형인가? 최초인가? 와, 최초 1형 나왔습니다. 와, 여태 1형 애벌레 나오다가 최초로 1형 애벌레. 대박 사건 1형 나있다. 아, 여기도 있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우리 막상 우리 여러분들이 하면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예, 성인분들이나 뭐 고등학생 형들은 그냥 혼자 해도 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은 아빠나 부모님 같이 하시면 이 뾰족한 걸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은 장갑을 꼭 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반면에 구멍은 많은데 또 걱정이 된다. 암컷들이 가끔 이렇게 산란을 또 많이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또 잡아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놓친 건지 1형이 나왔으면 약간 불안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루를 떨쳐내면서 하면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은 타임랩스가 조금씩 밖에 없죠. 굉장히 긴 영상이에요. 와, 이렇게 열심히 뜯었는데. 오, 여기 나왔어. 여기 한 마리 나왔어. 열심히 뜯었는데 한 마리 나왔어. 오케이, 만족합니다. 한 마리만 나와도.
지금 한 2, 30마리 나온 것 같죠? 적어도 한 30마리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나만의 생각인가? 이게 또 나왔어요. 짜다단. 야, 근데 이번에는 진짜 웃긴 게 한 마리도 안 죽이고 있어. 한 마리도 안 죽이고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자,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진짜로 예측이 안 가요. 어디 있는지 예측이 안 가니까. 야, 또 나왔어. 야, 이게 막판이 굉장히 좋은 우수한 산란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아래 또 나왔어. 방금 보셨어요? 그림자 분신술? 와, 여기 또 나왔다. 하나. 둘. 여기까지 셋. 보이시죠? 오케이.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송곳으로 이용해서 애벌레들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끝까지 목심까지 산란을 했나봐요. 와, 이게 시크니 안에까지 다 있네. 한 마리만 더 꺼내고 오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안 나오네? 응? 안 나오네? 아, 이거 나왔다. 자, 마지막 개체. 물론 더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 이렇게 잔여물들을 모아놨다가 그거는 몇 달 뒤에 하면, 한 달 뒤에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나무 치우다 보니까 여기도 나왔어. 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여기 또 있네. 자, 알이나 애벌레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잘 보살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잔여물을 모으니까 그 안에 딸려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생존을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왕사슴벌레 산란 해체를 했는데, 사실 컷 편집을 조금씩 더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양보다는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잔여물을 수거하면서 좀 더 몇 마리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대충 몇 마리가 나왔을지 예상해서 댓글로 써서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댓글로 답장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좋은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리는 분은 총 3분이고요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아이고, 허리 아파. 집중 너무 많이 했다.